제가 아스트로 분들을 좀 신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믿을 수 있게 저희가 PPT를 또 준비했거든요. 아, PPT를 준비해 오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요? 그러죠. 아, 한번 보죠. 네. 이거 좀 마시면서. CS25. 역시. 자, 제가 그러면 본격적으로 P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PP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코닉제로 GS25가 아스트로를 도와주셔야 하는 이유 제가 지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데뷔한 지 600일이 됐어요. 네. 후딴 시절 보이시나요? 네. 네. 16년이죠. 네, 보이시죠? 이 사람이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고요. 데뷔 기념일이 되면 저희는 다양한 이벤트를 해왔습니다. 네, 팬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콘서트도 했었고 우리도 이제 600일엔 오프라인으로 의미 있는 이벤트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다, 의미 있다. 강조하는 게 그렇죠. 느낌표 다섯 개. 네,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뒤에 이거 보이시죠? 느낌표. 다섯 개면 정말 강조하는 거 다섯 개! 네. 또 소지섭 선배님은 데뷔 20주년에 팬미팅의 수익금을 1억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기부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데뷔 10주년인 기념, 뭐 누구시, 아, 네, 빅뱅 선배님들은 데뷔 10주년 기념 통 큰 기부 프로젝트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아~ 네, 그 뒤를 이을, 아직 아니네요. 네, 하츠나 선배님은 데뷔 55주년 기념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기부를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한 크레이트고. 네. 자, 기부해라, 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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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 트레일 저희가 바로 아스트로입니다. 아~ 저희가 그 트레일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이건 뭐죠? 팬분들도 저희를 함께 선행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로 여러분들도. 네, 아로 여러분들도. 항상 예전에 가면. 그쵸, 항상 예전에. 네. 같은 데 거의. 네, 같은 데 가면. 저희에게 이런 후원 같은 거 했다. 네, 후원을 했었어요. 여기 진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그 또 푸드트럭이라고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푸드트럭을 한번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해서 가장 핫한 청년 창업 아이템 푸드트럭. 자, 기사를 보세요. 굉장하지 않아요? 세 개가 있어요, 기사가. 세 개가 있는데. 저희도 여기 실렸으면 좋겠어요. 아~ 예상 그 기사 제목을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GS25랑 함께한 아스트로, 푸드트럭의 발을 담그다. 라는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벌써 끝이야? 우리 아스트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로와 함께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선쉐이션? 선쉐이션? 이거 안 나오는데. 아니, 인상을 못 읽어요. 선쉐이션 못보셔. 우리 아스트로 잘할 수 있습니다. 아스트로와 함께 다시 한번 아름다운 센세이션을 일으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형 잘 만들어놨네요. 아, 잘 만들어놨어요. 잘 만들어. 글은 잘 썼는데 읽는 걸 못했네요. 아, 네, 죄송합니다. PT 잘 들었고요. 네. 뭔가 좋은 일을 한다. 그리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푸드트럭이라는 아이템을 잡은 거는 매우 잘한 것 같아요. 아. 마케터의 눈으로 봐서도 준비를 잘 해왔구나. 성의가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좀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우리 직원들이 자꾸 PT는 안 보고 아스트로 얼굴만 쳐다봐서 제가 살짝 지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우리는 지금 업무 중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PT를 보고 느낀 게 이 장사라는 게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물건을 잘 팔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상황을 한번 던져봐 드릴 테니까 한번 물건을 한번 팔아볼래요? 네. 할 수 있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상품을 하나 좀 주시겠어요? 자, 그러면 상품들을 좀 이렇게 가져왔는데 첫 번째 상황을 던질 건데 네. 요즘 편의점에 원두 커피가 화제입니다. 중요하죠. 최고 화태요. 이게 이제 원두 커피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편의점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좀 맞습니다. 퀄리티 있는 커피를 팔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게 이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게 이제 카페이시보라는 우리가 요즘 열심히 판매하고 있는
커피입니다. 네. 상황은 요즘 불면증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도 불면증이 좀 있어서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불면증이 있는 고객인데 아, 네. 이분한테 한번 커피를 팔아보시겠어요? 네, 은우가 은우가 이런 걸 팔거든요. 네. 이 친구는 약을 잘 야, 가라. 화이팅! 응, 가라. 어서오세요, GS25입니다. 혹시 제가 불면증이 있다고 들었는데, 윤희 씨. 네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어요. 네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이 하나 있어요. 네네. 바로 이 카페 25 스페셜리티 빈 블렌딩. 아, 써있네요. 네, 달라요. 쓰는 통 원두 자체가 달라요. 아. 항상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이 카페 25와 함께하라. 그 뜻이에요. 네. 불면증이 있다 하셨는데 보통 커피를 마시면 불면증이 생긴다고 좀 잠을 못 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GS25의 커피는 달라요. 뭐가 다르죠? GS25는 네. 판매하는 저희 직원의 비밀이었어요. 뭔가요? 잠을 주무실 때 옆에서 직원이 아마 꿈에 나올 거예요. 직원이 아마 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 자장가를 불러줄 거예요. 아, 정말요? 네, 이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돼요. 사겠습니다. 사겠습니다. 아~ 사겠습니다. 예. 네. 사겠습니다. 네. 사겠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사겠습니다. 윤 씨. 뭐 어찌 됐건 팔았으니까. 팔았네. 이건 인정. 아.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네. 오늘이 기온이 만약에 40도라고 가정합시다. 아. 엄청 더워요. 그 더운 날씨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여성 고객이 있어요. 그분에게 우리 찐빵을 한번 팔아보세요. 다이어트 중인데 뭐 먹을 만한... 아, 다이어트. 요즘 날씨가 굉장히 찌잖아요. 그렇죠. 자연으로 쪄주는 찐빵이 나왔어요. 자연적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아도 돼요. 아, 그냥 찐빵. 아, 그냥 아, 밖에다가 아, 두면은 미니언들이 그냥 알아서 쪄집니다. 네, 다이어트 하실 때 굉장히 덥잖아요. 같이 네. 더워주는 친구를 여섯 명이서 이제 위로, 네, 위로를 해줄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 찐빵을 드셔보시면 조금 찌는 날씨에 괜찮지 않을까. 같이 쪄지니까요. 결혼은 같이 쪄지는 거죠? 네. 대신에 살은 찌지 않습니다. 아, 아. 네. 어떻게 괜찮으세요? 근데 밀가루는 다이어트의 적 아닌가요? 적이긴 하지만 이 친구들은 친구예요. 친구들은 친구예요. 적? 친구예요. 그러면 지금 할게요. 아, 진심이야. 많이 들었는데요? 진심 형, 감사합니다. 아니, 너도 오늘 왜 이래? 어찌됐건 팔았으니까 인정. 아~ 마지막으로 아스트로에게 요청을 하고 싶거나 질문이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질문은 따로 없고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조금 더 빼앗길 수 있게끔 매력 어필 한 번만. 아, 네. 네. 아, 총알을 날리겠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여직원분들은 비객관적으로 우리 이 상황을 자꾸 받아들였지만 상황극 그리고 아까 그 PT 보니까 진심이 좀 느껴졌고 좋은 일 하겠다는 이 좋은 취지 또 우리 GS25가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부분들 제가 내부적으로 허락 다 받아서 다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수를 받았고 푸드트럭도 해결이 됐고 역할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절대 권력자 절대 권력자 절대 권력자 아니 만능 엔터테이너는 형이야. 아니 난 절대 권력자 경력자예요? 이 위로 더 올라와. 진짜 나 이거 팀을 보는 중 아니 그 좀 떠는